안녕하세요, 위락입니다. 오늘 소개할 악기는 길모어 위락 에디션 세미 커스텀 베이스인데요. 어제 5대가 들어왔어요. 5대가 들어왔는데 한 대는 그 손님 연주자분 그 오더분이고요. 나머지 4대는 스탁용인데 저희 가게 단골 연주자께서 어제 소닉블루를 그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소닉블루를 내보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배송 전에 영상으로 이렇게 남기셔도 좋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침에 혼자서 이렇게 영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 가게 바깥에 박스도 있고 뭐 여기도 박스도 있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저기 보시면 피에스타 레드도 보이시죠? 피에스타 레드 있고 저 뒤에 보시면 줌 네, 화이트 펄 재즈 베이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는 화이트 펄 프리스톤도 보이고요. 네, 이 악기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일단 소닉 블루를 먼저 예, 출고를 하면서 이제 영상으로 좀 기록을 하려고요. 자, 보시다시피 소닉 블루 헤드 매칭으로 되어 있고요. 로즈우드 지판, 바디도 실물이 더 이쁩니다. 조금 더 이쁩니다. 조금 더는 아니죠. 한 3배 이쁩니다. 그리고 썸레스트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길모어 베이스 시리얼, 그다음 헤드머신, 그 다음에 로스티드 메이플렉이고요.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가격에 길모어 사장님께도 공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원래는 진짜 한 30~40만원 올라야지 정상인데 기존 가격보다 한 20만원 오른 상태로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소닉 블루 컬러고요. 이쁘죠. 그리고 이제 트러스로드는 잡기 편하게 밑에 항상 길모어 트레이드마크처럼 인식이 되어 있죠. 이제는 물론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만 길모어에서는 이제 예전부터 저가형 악기에도 이런 식으로 그 트러스로드 홀을 여기 잡기 편하게 이렇게 해서 그 출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그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아직 매장에는 아직 3대 베이스가 남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테스트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제품 출고 후에 오늘 다 나머지 제품들은 이제 업데이트 할 예정이고요. 다시 한번 저희 위락을 믿고 구매해 주신 그 연주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짧은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